그 성경에 예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상징하는 구약에 미리 그 드러난 표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순환당하는 다윗의 모습,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또 아니면은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것, 이 모든 게 예표입니다. 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내어 보내잖아요. 굳이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내보내, 이런 게다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게다 예표거든요. 구약에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오시기 전에 상징되는 표현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가장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가장,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품성이나 성품을 가장 많이 있다고 해서 가장 많이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요셉의 모습과 그 고난 속에 있는 예수의 모습, 또 회복되는 예수의 그 요셉의 모습과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예수의 모습이 아주 극렬하게 대비되거든요. 그래서 예표의 모습으로 가장 많이 대비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크리스천의 이름으로 가장 많이 지어진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물론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 이름을 지으면, 그들이 신앙으로도 잘 되면 좋겠지만, 또 세상에서도 잘 되면 또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도 품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됐단 말이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에, 아, 신앙적으로도 얘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큰 총리도 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함께 품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만큼 이 요셉이 복의 대명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정말 그 나이 일찍 고생도 했죠. 그렇지만 정말 젊은 나이에, 30세 나이에 당시 강대국의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이 요셉이라는 성경의 인물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요셉이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복을 받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요셉이 성실해서 착해서 신실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실했으니까 보디발의 종으로 가서 거기서 가정 총무를 하고 주인한테 신임을 얻고 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얼마나 잘해가지고 감옥에서 간수장에 또 신임을 얻어서 거기에 간수 일을 전체 맡아서 하는 사람이 되고 그 외모도 준수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요셉 그러면은요, 굉장히 요셉을 신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복을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세상 어디에서라도 이렇게 신앙인답게 잘 살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결국 복으로 갚으신다, 이렇게 설교하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도 많고. 물론 신앙은 신실해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개신교는 직업 소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직업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콜링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의 소명, 부름 받은 잡이, 하나님께 주신 신앙의 잡이에요. 마치 성직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에 정말 신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복음도 증거하고,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빛이 세상 속에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맞는데, 요셉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직업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욥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줬냐, 그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의 오늘 본문에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바로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저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시죠. 자, 앞에 얘기가 우리가 38장에 유다가 등극하기 이전에 요셉의 스토리가 한번 나왔죠. 그리고 이 37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유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난주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39장부터 창세기 마치는 50장까지 다 전체가 요셉에 의해서 요셉에게만 할애되는 스토리예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죽음에 처합니다. 그러나 유다가 두둥 등장해가지고 죽이지는 말자 그러죠. 미디안 상인에게 대신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눈에 가시었던 채색 옷을 다 찢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야곱에게 갖다 주죠.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짐승이 내 아들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었구나 하고 죽을 것처럼 괴로워해요. 자기를 편애했던 야곱에게도 상처를 주고 요셉도 그렇게 죽은 것처럼 해버립니다. 근데 요셉은 미디안의 상인에 팔려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애굽에게 친위대장 보디발의 눈에 띄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요셉이 가정총무로 뽑히죠. 보디발의 총애를 받게 돼서 정말 잘 나갑니다. 물론 나중에 한번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거절했더니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이것도 볼일이에요. 나중에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임을 했는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넣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감옥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들 통해서도 왕의 그 쉽게 말하면 뭐 장관급 장관 정치범들 갇혀있는 그런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어느 정도 요셉을 신임했는지 알겠죠. 아예 죽이려고 넣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장관급 사람들하고 만나게 만들어준 거예요. 보디발이. 어쨌든 거기서도 신임을 받아요. 신임을 받아서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옥중 죄수들과 모든 재반 사무를 다 맡아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딱 생각하게 되면 야 요셉은 정말 일도 잘하고 착하고 모범적인 신앙인이구나. 그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으로 갚아주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요셉에 할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요셉이 이렇게 원래 일 잘하는 아이였습니까? 자 창세기 다시 37장으로 가보시죠. 그때 요셉이 형들하고 같이 밭에서 들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몇 살이었는데? 17세였는데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을 때 최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5세 미만. 왜냐면은 형들이 많았는데 그 형들 중에서 셋만 군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년생으로 나와도 다윗이 15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어렸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뭐예요? 이미 그 나이 전에 밭에 나가서 아버지의 양치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 사회에 당연한 일이에요. 그냥 15세 미만인 아이들도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17세인 요셉이 이런 일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뿐만이 아니라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채색 옷이 뭐라고요? 긴 옷이에요. 그 아주 화려한 비단 옷 같은 거예요. 염색이 된. 이런 옷을 입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옷 입고 살았다고요. 심지어 형이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러 갈 때도 그 옷 입고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일을 잘해요? 못해요? 손에 나도 한번 잡아보지 않네요.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애라고요. 평상시에 아버지 일을 잘 도왔던 애가 아니에요. 게다가 사회성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이렇게 눈치 없는 아들이 있을까 싶어요.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면 자기가 옷을 좀 벗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꿈꿨더니 꿈꾸고 뭐라 그래요?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합디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니한테 무슨 절할 일 있어? 근데 다음에 또 꿈을 꾸죠. 또 꿈꾸는데 또 가갖고 형님들 내가 또 꿈꿨다니까 형들 나한테 다 절하더라고. 이번에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나한테 절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야곱이 화를 내죠. 이놈아. 네가 우리가 그러면 다 나까지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말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눈치도 없고 사회성도 없고 게다가 일도 안 하는 게으른 녀석이란 말이에요. 요셉의 성품이 어떤지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후의 모든 요셉의 행적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했다고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 본문 한번 볼까요? 2절 봅시다. 2절 보겠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해. 형통한 자가. 성경은 그 다음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가 가정주부를 맡다 일할 때도 형통하고, 감옥에서 간수장 일을 맡아 하는 일도 다 형통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일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을까요? 왜 얘는 손만 대면 다잘 될까요? 워낙 일을 잘 배워가지고요. 일을 잘해서? 아니라니까요. 얘는 일을 해본 적도 없어요. 눈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회성 제로, 일도 해본 적이 없는 놈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요셉이 들어가는 공동체마다 잘됨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왜요? 왜? 물론 이그 요셉이 이 기간 동안에 일 못하고 눈치 없는 요셉이 나중에 일도 잘하게 되고 눈치까지 생기는 그런 훈련 기간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 아이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원래 그런 아이였고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일 잘해서 형통하게 된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팔려가자마자 바로 보디발의 집에 갔고, 가자마자 일을 배울 새도 없이 바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케 됐다니까요. 스시를 배우든 내일 일을 배우든 형통케 되려면, 내 어떤 기술로 스킬로 형통케 되려면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익숙해지기까지 한 1년 이상의 배우는 기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손을 대자마자 형통케 돼요. 이 사람이 그냥 칼을 대자마자 선진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손톱에 대자마자 그 사람 앞으로만 줄을 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이 잘해서요?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기술이 좋아서나 성격이 좋아서나 붙임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경은 그 이유를 딱 하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유는 딱한 개.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딱한 개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으로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존재가 바뀌었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됐다고요? 형통케 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형통한 자가 되어버렸다고요. 그가.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요셉이 일을 잘해서나 그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보디발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한 걸 봤다고요. 그가 직접.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네일 가게 사장님 봤는데 이 사람이 한 번도 네일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왔는데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붙임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기술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 오고부터 가기가 막 번창해요. 그 사람 앞으로만 줄을 서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걸 뭘로 설명하겠냐고요. 이거를 뭘로. 딱 하나 봤더니 얘가 신앙은 좋아요. 성경이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요셉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그거 하나예요.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붙들었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심 속에 있었다고요. 그걸 누가 봐요? 보디발이 보고,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러면 성격도 나쁘고, 그러면 신앙이니 기술도 없고, 그래 자기가 혼자 기도 잘한다는 거 뭐 이거 하나 믿고 그러면은 직장생활 붙어가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찬들이 더 성격이 좋아야 되고 더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자기 앞으로 사람들 더 많이 끌고 내가 나에게 온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주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기술이 있고 성격 좋으면 다 잘 돼요? 그거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죠. 기술도 없고 때로는 우리가 또 모난 성격이 있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완벽하게 성격이 좋아요? 완벽하게 기술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이 형통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나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형통으로 갚아주시니까 우리 삶이 형통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일 줄 믿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기술도 늘리고 더 잘하셔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뭘 잘해서 복받았던 게 아니라 보디발이 보니까 저놈이 들어온 뒤부터 뭔가가 잘 되는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 제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네. 제가 하는 일마다 잘 되네. 야, 너 원래 이거 배웠냐? 아니, 배운 적 없는데요. 너 왜 이렇게 잘하니? 사실 저 잘 계산도 못하는데요. 근데 왜 너는 네가 하면 잘 되니? 너가 해라. 너가 해라. 그가 복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받는 은혜와 복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적 있죠? 내가 잘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잘 될 때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잘해서 잘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떨 때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 풀릴 때가 있죠. 술술술술.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요셉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5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가, 여기서 그는 보디발이죠,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디발이 직접 보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한번 해봐 했는데 쟤한테 맡겼더니 그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까지 복을 주세요? 보디발은 신앙이 없는데 얘한테까지 복이 흘러가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증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들어가 있는 위치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나님께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디발이 보았고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인생이에요. 완벽하지 못한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잘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거기서 들어간 데서 열심히 살아오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된다는 보장은 없죠. 쉽게 말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뭘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는 열심히 안 해서 망하나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내가 잘하는 것만으로 잘 되지 않잖아요. 그거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술이 있고 신앙, 내가 기술이 있고 내가 실력 있다고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기술과 신앙과 능력과 관계없이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셉은 능력이 있지 않았어요. 요셉은 일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성도 떨어진 사람이에요. 단 하나,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거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시는 것과 복주시는 하나님을 요셉과 요셉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리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와 요셉과 같은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가게와 가정이, 신앙인이 있는 모든 직장과 가게와 가정이 복의 가정, 복의 장소, 복의 직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조심스러워요. 여러분이 막 조금 조심스러운 기도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자주 하고 뭐 저희 선교단체에서도 자주 가는 게 뭐냐, 여호수아 기도라 그래가지고 어떤 목적을 두고 막 자꾸 돌잖아요. 땅 밟게 하고 이런 거. 잘못하면 미신 될 수 있거든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막 뭘 걸어다니면서 이 땅 밟는 동마다 주옵소서. 의미는 좋지만 잘못하면 여러분이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걸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집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간단한 기도와 함께 축복의 그 자리를 비세요. 하나님, 내가 밟고 있는 이 장소가 나로 말미암아서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나가게 해주옵소서. 이게 목적이 되면 하나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흥케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돈 많이 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이 흐른다는 것,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이 복이 해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보시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기술 없지만, 성격 문화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 있는 곳에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 우리가 앞에 예배 전에 찬송가 두 개를 다 불렀는데 두 가지 다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네,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살 것이다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했어요. 요셉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어디에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형통케 하셨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요셉이 지금 형통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은 이 오늘 창세기 39장에는 계속 그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이 진짜 형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럼 진짜 형통한다 그러면 종에서 빨리 벗어나가지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형통한 거죠. 하나님 앞에 형통했다는데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누명 쓰거든요. 여자 겁탈도 안 했는데 겁탈했다고 감옥에 가요.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럴 때 우리가 쉽게 그래요. 하나님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떠나셨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형통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성경이 형통했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볼까요? 감옥 23장 보세요. 23장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하게 했다고요. 그 모든 사이에 다 형통이 깔려 있어요. 근데 이 형통과 형통 사이에 요셉이 무슨 일을 당해요? 억울한 누명수죠. 감옥까지 가요. 이게 형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라고 한다 그러면 차라리 감옥에 안 가게 하셔야지. 억울한 일을 안 당하게 하셔야지. 이게 형통이냐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때로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치고 내가 남의 집 노예로 있다고 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형통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요, 여러분이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미 형통 속에 들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여전히 형통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무엇 속에 있어요? 과정 속에 있어요. 역사는 흘러간 끝에 봐야지 역사가 재밌어요. 커트 보면은 몰라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대하드라마를 보잖아요. 대하드라마 장편을 다 봐야지 50편짜리 대하드라마를 25편 한편 보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앞에 내용도 모르고 뒤에 이어질 것도 모르니까. 우리의 신앙인의 믿음의 역사가 그래요. 중간에 고난의 때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형통을 여러분 어느 한순간 잘라가지고 이 형통이냐 고난이냐 불행이냐 말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없고 보관주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믿음을 가진 순간 이미 여러분 안에 형통의 역사는 흐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형통의 역사가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왜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고난에 들어가고 억울한 일 당하면 안 형통한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형통했다고 말했잖아요.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형통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형통의 쟁점은 어디서 찍어요? 이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대하드라마 49편 마지막 50편 남기고 49편의 클라이막스 찍을 때 애굽왕에서 빵 찍었거든요. 애굽 총리에서 딱 찍을 거거든요. 한 40편쯤에. 근데 여기서 찍어야지 우리가 와 하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중간만 보고 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없어, 나를 버렸어, 나는 뭐 복이 없는 사람, 이런 얘기들을 왜 하시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형통 속에 거하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곤란과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라서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역사예요. 지금 어려워요? 여러분의 인생 1년, 2년 뒤에 총리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왜 고난 때 좌절하십니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순간이 최악의 순간이라도요, 우리의 이 순간 우리는 아직 형통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선 카페가 있어요. 우리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장로님께서 올리신 글이에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처음 이민 오셔서 겪은 일을 이렇게 글로 올리셨습니다. 제목이 설상가상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약간 길어서 편집했습니다. 새벽 2시다. 찌르릉 찌르릉 알람 회사에서 도둑이 들었다고 걸려온 전화였다. 진정 천근 무거운 몸을 일으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심정으로 그곳을 향하여 차를 몰았다. 브루클린에서 가게를 잡화점을 하셨는데 도둑이 자주 들었대요. 그래서 새벽에 자꾸 전화 오면 다 도둑 들었다는 전화니까 또 그 전화 받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집사람은 나보다 더 피곤한 모습이었다. 진짜로 죽을 맛이다.
우리가 사는 그린포인트에서 빨리 달리면 무어스트리까지 10분 이내의 거리인데도 어찌나 먼지. 가게에 도착해 보니 이번에는 뒤편 벽을 뚫고 들어온 것이다. 가게 안은 언제나 그랬듯이 엉망 먼지로 가득 덮여 있고 가방 등 용하게도 어제 장보안한 상품을 죄다 가져갔다. 좌절도 후회도 지금은 사치스런 얘기. 우선 가게 정리가 급선무였다. 목은 먼지로 메어오고 안경은 희뿌연히 색깔을 잃어가나 밟히는 물건들 분신은 양 툭툭 떨어져 제자리에 놓으며 벙 뚫린 구멍을 이렇게 저렇게 막다 보니 이날도 아침 6시가 넘었다. 그래도 집에 들려 애들을 학교에 보내야겠기에 돌아와 보니 팔다리는 무쇠같이 굳어지고 허리는 구부러져 맥이 빠지는데도 어쩌랴. 꼬마 형제를 잘 달래어 학교에 보내놓고 시장을 둘러왔선 지난밤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았다. 너무 자주 도둑을 맞다 보면 좋은 소문이 날 리 없지 않은가. 이날은 또 유달리 손님들이 많아 쉴 틈이 없으니 피곤하여 몸 가누기가 어렵고 서투른 못질에 멍이 든 손가락이 아래도 호흡 불면서 겨우 하루를 견디고는 옆집 가게들보다 일찍 닫았다. 부랴부랴 근처에 있는 외가에 들려 우리 꼬마들을 데리고는 다 같이 아파트에 도착해 보니 이게 또 웬 날벼락인가. 아파트 방문이 빠개져 있고 집안은 그야말로 난장판. 이민 올 때 그렇게 소중히 가져온 모든 것, 가방들은 물론 결혼반지, 액세서리, 심지어 여권, 영주권, 운전면허증, 조금씩 빗다물려 놓은 현찰, 일본공항에서 큰맘 먹고 사온 고급 사진기, 그에 따른 부속품들까지 싹쓸이 해간데다가 침대는 뒤집혀 있고 게다가 그 침대 옆에는 주사기까지 이렇게 놓여있다. 철없는 꼬마들은 눈이 둥글해져 주저앉은 채 엄마를 붙들고 눈물을 훔치고 있으니 정말 설상가상도 유분수지. 가게는 가게대로 상습 도둑대 시달려 피곤하고 지친 몸인데 그나마 좀 쉬어야 할 안식처마저 이 지경이다 보니 어디 살 맛이 나겠는가. 허탈 그대로랄까. 적당히 표현할 말을 잃는 순간이었다. 저녁을 먹는 돈 많은 동 이런 와중에서라도 눈망울 초롱초롱한 꼬마들을 보니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데 초중위된 집사람 귀신을 차리지 못하는 양이 너무나 안타까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 해야 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니. 그런 우리에게도 덮을 이불은 있었다. 지압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벌써 새근새근 잠이 든 얼굴 맡에 뚝뚝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은 베갯깃을 적시고 있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수없이 부르며. 1982년 어느 날 브루클린에서. 이 글은 우리 카페에 올리신 우리 교회에 또 가끔 나오신 장로님의 글입니다. 이 장로님의 이날의 기억은 정말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장로님의 믿음의 역사에서 그때만 보면 살고 싶겠습니까? 그 장면만을 만약에 평생을 간직하게 산다면 이것이 과연 복의 사람이라고 할 만하겠습니까? 형통의 사람이라고 할 만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죠. 어쩌면.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장면만 딱 놓고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지 깨달아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 하셔서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서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의 때를 그때만 보면 감옥이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당하는 그때만 보면 그의 인생이 아름답겠습니까? 형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요?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 있어요? 몇 년 뒤에 일어납니다. 몇 년 뒤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셉처럼 사셔야 돼요. 이 장로님 미국 이름이 요셉이에요. 마치 요셉처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날에도 수많은 믿음의 요셉이 있습니다.
실제 이름이 요셉이 아니라도요. 이 믿음의 요셉들이 있어요. 이 믿음의 요셉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복주시고 우리의 장래까지 형통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절망의 때 고난의 순간처럼 느껴지더라도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고난 뒤에 반드시 우리를 향한 형통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그 형통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형통의 날에 기쁨의 찬송을 부르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이 형통의 순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 있을 때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도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큰 형통으로 언젠가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망하게 하려고 부르시지 않았고 이 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주님의 그 형통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